안녕하세요, 신입니다. 2019년 9월 18일에 쓴글 읽어드릴게요. 실화바탕의 언터처블 1%의 우정 영화를 보고 상류층에 살고 있지만 전신장애인 백인 필립과 빈민가 출신의 전과자였던 흑인 드리스와의 우정을 그려낸 영화다. 보는 내내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시선이 그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며 사회로부터의 분리된 개체란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다. 필립은 드리스는 나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준다는 대사는 모든 장애우들이 우리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일지도 모른다. 장애가 있어 몸에 안 좋은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도 열애되며 자신을 치장하는 일도 제한되고 연애도 사치라며 난 신체의 장애를 가진 것보다 더큰 마음의 장애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14년 전 나는 임플란트 자가뼈 이식 수술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7일을 대소변도 침상에서 받아내고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다. 남편은 직장일을 해야 하고 두 아이는 어렸기에 나는 혼자서 병원에 남겨져 홀로 이 일을 해야만 했다. 소변과 대변을 누운 상태로 스스로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. 다인실이기에 남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검사를 하러 갈 때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만나고 둔턱을 마주하니 정상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. 그러나 사람들은 내 상황을 무심히 지나쳤다. 서러움에 눈물이 났다. 단 7일의 장애 체험이었지만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. 치아 손실로 인해 금식을 해야 하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다. 난 선천적인 장애는 없지만 늘 후천적인 장애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살았었다.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삶을 내 어찌 이해하고 그 불편함과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대단해 보였다. 세상은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건강하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.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내 주변의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그들은 늘 존재해 왔다. 내가 좀더 관심을 가졌더라면, 내가 좀더 배려를 했더라면, 내가 좀더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대해드렸더라면, 세상이 나로 인해 조금은 따뜻하게 변화되지 않을까?